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17일 오늘 주제는 레일 서핑에 대한 고도화 무리 투명 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레일 서핑을 한다라는 거는 사이드 러닝에서 레일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보드를 예를 들어서 수면에 어떤 중심을 잡아서 수평이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방향전환할 때 이렇게 기울인다거나 하는 회전력 이런 것들인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밸런스가 무너지는 현상인데 보드와 물의 표면 장력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에 관해서 이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쉽게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만약에 보드가 지금 뭐한 45도 기울어졌다. 그러면은 서퍼는 내가 넘어지겠다라는 어떤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함의 원인에 의해서 넘어지겠다고 느끼면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넘어진다. 45도 기울어져도, 더 기울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밸런스를 유지를 할수 있는. 근데 무슨 근거로 안 넘어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드와 물의 표면 장력. 보통 예를 들어서 요트가 있는데 요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트에 킬이 있어요.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있고 요트는 세일이 바람에 강한 힘을 받아서 요트가 뭐한 80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왜 그러냐면 이 킬의 무게중심을 밑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보드와 물이 표면 장력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말하면 레일 서핑을 하는 동안에 한쪽은 떨어져서 드래그가 일어나지 않고 또 레일로 서핑하는 그 레일 부분은 수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면 장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표면 장력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상당히 기울거나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도 이 표면 장력의 그힘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관건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서 일단 저작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요 상황에서는 요쪽이 지금 이렇게 방향을 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일 서핑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더 빨리 붙여야 되는데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을 기울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드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넘어지겠죠. 넘어지지 않는 그 어떤 힘, 이거는 서퍼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나 코어에도 영향이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보드와 이 물의 어떤 수면 장력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드와 물의 표면 장력을 활용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드와 물의 표면 장력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서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이 보드와 물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 그걸 최대한 느끼면서 하게 되면 아주 작은 표면 장력만으로도 균형을 유지하고, 완전히 보드가 뭐 한 50도 이상 막 기울었을 때도 스피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버티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 어떤 힘의 어떤 원리 때문에 그 장력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자세를 잡으면 다시 밸런스를 갖게 되고 그런 표면 장력을 이용한 어떤 퍼포먼스를 반복하다 보면 서핑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챗GPT는 표면 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번역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물 표면 장력은 서핑을 포함한 다양한 물 관련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끌어당겨 액체의 표면이 팽팽하게 늘어난 막처럼 행동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액체 내부의 분자 간 인력이 표면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핑에서 표면 장력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형 형성과 안정성. 표면 장력은 파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서핑의 이상적인 부드럽고 깨끗한 파도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면 장력이 낮으면 파도가 더 거칠어질 수 있어 서퍼들에게 덜 바람직합니다. 보드 동력화. 서핑 보드와 물의 상호작용은 표면 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높은 표면 장력은 서핑 보드에 더 나은 부력과 지지를 제공하여 물 표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주하고 조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물 흐름과 스프레이. 서퍼들이 물을 가를 때 표면 장력은 스프레이와 보드 위로 흐르는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표면 장력은 더 고운 스프레이를 생성하고 낮은 표면 장력은 더 분산된 물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 장력의 효과는 서핑 역학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물의 밀도, 점도, 파도의 에너지와 같은 다른 물리적 특성과 함께 전체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서퍼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기술을 최적화하고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표면 장력을 활용을 해서 레일 서핑을 진행을 할때
리커버리 하는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다. 물에서는 패들보드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뚱했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순간 넘어지지만 뒤뚱한 순간 내가 버티면 표면 장력이 잡아줄 테고 버티는 순간에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